네, 오늘은 잊혀져 가고 이용하지 않고 유물로 남은 갓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갓. 요즘은 많은 모자들이 모자가 계속 생산되고 기계화돼서 200개, 300개 매일 매년마다 많은 모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아마 우리 사극, 그런 사극을 보게 되면은 지체 높은 양반들이 커다란 갓을 쓰고, 에이, 뭐고 긴 담뱃대를 물고 그 위엄을 자랑하는 그 갓들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유물로 남고 100년 넘은 갓집이라든가 그 당시 때 사용했던 막 갓이 요즘 무형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말 꼬리 말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털로 한 톨 엮어가면서 재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갓이라는 모자는 다 사라지고 그때 이 양반들이 머리에 쓰는 갓이 신분을 나타내고 지체를 나타내고 했던 잊혀져간 갓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이제 금만 있고 과거에는 급전 못 오고 가난하게 사는 선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심심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장을 쭉 가는데 잣이 있는 거예요. 잣알이. 그거 꼬시고 엄청 맛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좀 먹어야 되는데 깨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잣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점을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요? 그러면서 잣을 막 먹는 거예요. 계산하겠지. 그리고 내가 먹게 놔두고 있는데, 선비가 생각해서 돈은 없고 잣은 한 움큼 붓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아 이거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옳지, 이건 뭔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잣을 파는 그 상인 옆에가 또 갓이 또 갓을 만들어서 팔려고 걸어놨는데, 그 당시는 시장이 어디고 갓을 파는 데가 많았던 거죠. 누구나 다 가서 쓰고 다녔고, 이 갓에도 이제 신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잣을 묻고 계산해야 되는데, 잣이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갓을 보고 이게 뭐요 그러니까, 갓이요 그러니까, 아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서 갓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상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잣을 먹었으면은 잣값을 잣 먹은 잣알 잣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어이없이 갓을 보고 이게 뭐요? 묻더만 가시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보고 얘 잣을 먹었으면은 잣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요? 그러니까 선비가 이 사람 보기에 내가 가시오 응?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시오 그랬잖냐.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일이 배고픈 선비가
가시오 그랬다고 헤헤 보고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고 사라진 가시에 대해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가시오. 이 가세도 양반들만 쓰고 그랬지 일반 평민들은 또 사용을 못했고 갓도 변천사에서 큰막 넓적은 갓 조그만 갓 시대 변천사에서 지금은 사라졌던 거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일반인들은 이제 갓 대신에 대나무를 엮은 패랭이라고 하는 걸 썼고 보부상들은 가시에서 이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나무를 엮은 패랭이에다가 하얀 목화 방울을 붙여가지고 보부상 나는 보부상이다 하는 걸 표시를 했던 그런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가시도 크고 좁고 신분 잘 나타내고 일반 평민들은 패랭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엮은 걸 쓰고 다니고 보부상들은 패랭이 위에 하얀 목화 같은 뭉치를 달아서 보부상 상인이라는 표시를 하게끔 했던 그런 신분 사이가 있었습니다. 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